거죠. 한 120만 배럴. 아, 지난번 9월 달인가요? 당시 합의했을 때 74만 배럴 정도였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120만 배럴 감축하고 비오펙 국가, 러시아 같은 나라죠. 여기에도 여기 비오펙 국가도 약 60만 배럴, 합계해서 180만 배럴. 이 정도면 구조적으로 현재 공급 과잉 분량만큼 모두 감산하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00만 배럴 내지 150만 배럴 정도가 공급이 좀 넘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수급 균형이 맞을 수 있는, 만약 실행만 된다고 한다면 충분한 감산 폭이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를 통해서 향후 유가는 최소한 50달러 내지 많게는 60달러 정도 그 사이에서 균형점, 또는 현재 50달러 이상에서 안착할 소지가 높다는 전망이 현재 우세한 상태라는 건데,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사우디가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동안 치열하게 작년 이맘때부터죠. 치열한 점유율 경쟁, 이른바 치킨 게임을 벌여온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거의 100기를 들은 것으로 그만큼 재정 상황이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은 산유국과 즉 오펙 국가 외에 비오펙 국가까지 같이 합의 도출, 감산 합의를 했다는 건데요. 일종의 그것은 공급 생산량을 담합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공급 카르텔이죠. 이 카르텔이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그 결속력이 약했던 건데요. 이번에 물론 여러 가지 난항을 겪긴 했지만 어쨌든 결속력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졌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공급 생산량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으로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는데 생산자들이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행위란 말이죠. 이런 것이 사실은 부적절한 행위지만 워낙 이쪽 카르텔이 막강합니다. 해서 언터처블이죠.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오펙이죠. 오펙 마음대로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유가까지 2조로 조작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인식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를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나라 D램 업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 주가 좋습니다. 그 전에도 이와 관련돼서 언급드린 바 있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3사가 전 세계 D램 시장의 약 95%가량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점 상태, 공급자 우위의 상태죠. 삼성전자가 더 이상 공정 미세화 경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이쪽도 공급자끼리 생산량을 조절하는 카르텔이 형성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것은 글로벌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암묵적으로 낸드 쪽에 집중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공급 조절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 변화는 상당히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전과 같이 D램 가격이 부침이 심한 흐름을 보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에 따라 D램 의존도가 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전과 다르게 수익이 상당히 안정적인, 그것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는 그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 그 전에 전혀 없던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과 좀 다른 각도로 SK하이닉스와 그와 또 어느 정도 관계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하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미국에 현재 만약에 유가가 5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지금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미국의 셰일업체들의 BEP, 블랙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입니다. 손익분기점의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70달러 정도였다는 것인데 지금 최근 들어 50달러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BEP,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가동을 중단했던 업체들이 다시 생산을 재가동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트럼프의 정책 도로니까 셰일가스의 공급량이 상당히 늘어날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공급 증가 요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추세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는 전망이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인프라 투자와 연결시켜서 본다면 또 미국의 금융 규제도 완화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전반적인 축이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의 부활 쪽으로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 하는 것, 거기까지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영향으로 우리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당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우리 증시에서 당장 보여두듯이 정제, 석유화학,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현재 해외 건설 부분 쪽이 있죠. 해외 건설 조선도 해당이 됩니다. 자원 개발도 해당이 되겠죠. 뭐 그런 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마도 원자재 쪽도 또 금융주들도 간접적 수혜 대상이 된다는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고 피해 업종도 있죠. 한전 같은 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 한전 그리고 현재 그 항공도 해당이 되고 해운도 해당이 됩니다. 이들한테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건데요. 우리 시장 판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으로 전통 산업 제조업 중심의 장세가 알게 모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쪽 전통 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한 줄기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OPEC과 관련된 이야기